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좀 특집이라고요? 네. 오늘은 조선일보 100년 역사에 대한 특집입니다. 네. 다음 주가 100년이죠? 네. 3월 5일이 조선일보 발행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이고 영향력이 높은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100년은 어떤 의미로든 짚어볼 만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민언연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조선일보의 100년이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100년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100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작년 조선동아 100년 청산 시민행동, 줄여서 조선동아 시민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도 올해 4월 1일이 100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좀 문제적 보도들을 다 모아서 재평가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알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100년 사이에 부끄러운 보도들, 문제 많은 보도들이 많았다? 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중에서 10개를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의 최악의 보도 10개라고 네. 말을 붙였습니다. 예. 이 선정은 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선일보의 보도를 지적했다는, 어떤 보도 내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에서 쫓겨나셨던 조선투위라고 해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조선투위의 위원장 이신 신홍모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10건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10건 이외에도 사실은 저는 다른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10개로 선정이 됐고요. 사실 저는 그 민언연이라는 단체가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중동 보수 언론에 대한 비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예.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100년의 역사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그 보도들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알려야 한다. 예,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최악의 보도 10선. 네. 시대별로 해볼까요? 네. 맨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의 보도부터 봤는데요. 이 시기에 세 가지 보도를 나쁜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1938년부터 40년 폐간되기까지 조선일보는 1월 1일이 되면 일면 상단에 국화문양을 곁들인 일왕 부처의 사진을 크게 싣고 일본 왕실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38년 1월 1일 일면 머릿기사에는 천황폐하의 어성덕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옆에 일왕 부부의 사진을 크게 싣고서 일본 왕실을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물론 이와 같은 충성 맹세성 보도는 38년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1933년 12월 24일에 황태자 전하의 어탄생이라는 사설에서 12월 23일 6월 6시 39분에 만세 일개의 황의를 계승하옵실 황태자 전하께옵서 탄생하시었다. 어모자 두 분 다 건전하시다니 황실을 비롯하여 내외가 다 축하의 건성을 아뢰옵고 있다. 라면서 노골적으로 황실을 찬양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게 1933년. 네. 뭐 기억하기에는 1920년대에는 그래도 좀 보도 때문에 강제 휴관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나름 좋은 보도를 냈던 시기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조선일보에 들어간 경우들도 꽤 있었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1933년 요때부터는 그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일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한 거죠. 네. 이후에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것은요. 1937년 보도인데 일왕 생일인 4월 20일 9일에 봉축 천장 가절이라고 하여서 이를 대대적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1939년 4월 29일 보도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상 폐하께옵서는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성공 동경동화할 바이다. 이게 일본 국왕인 히로히토의 생일을 축하함에 있어서 황공이라는 말도 모자라서 성황성공이라고 했고요. 경화라는 네. 말도 부족해서 동경동화라고 표현 것이었습니다. 극찬이군요. 네네. 극찬양. 네. 네. 그렇죠.
그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어요? 조선일보는 1932년 5월 8일 이면에 윤봉길 의사의 상해 폭탄 투척 사건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범인 윤봉길의 자백에 의하면 직접 흉행을 명령한 것은 조선 모모 당부의 이춘산인 것으로 판명되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조선일보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소비에트 러시아의 명령에 따라서 적화운동을 하는 이춘산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윤 의사의 의거를 흉행, 그러니까 흉악한 행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대해서 정정을 하거나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일제의 강점기에 신문사가 폐간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예. 하지만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최정점이자 상징인 일본 국왕과 왕실을 찬양 미화하고 일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고난 속에서도 독립을 영원했던 우리 민족과 국민을 크게 배신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특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그 어떤 타협 수준이 아니고요. 노골적인 찬양과 아부였고요.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최악의 보도가 3건이었고 그다음은요? 예, 그 이후에 2건은요.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보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조선일보는 5.16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주의의 사망을 말해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쿠데타에 박수를 보내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읽어볼게요. 군사혁명은 민생고, 공산, 적의 위협 등 이러한 불행한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된 것으로서 군사적인 단결과 함께 국내외적인 찬사와 지지를 받게 됐다라고 1961년 5월 19일자 사설에서 썼습니다. 5월 19일? 네네. 5.16 나고 딱 이틀 지난 후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조선일보가 4.19 혁명 이후에 장면에 민주정권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예. 당시에는 마음껏 민주자유를 외쳤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자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면 정권의 부패, 무능, 예, 예. 그리고 쓰레기 정권으로 매도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불렀다는 것이죠. 4.19 혁명도 찬사하더니 네네. 5.16 쿠데타도 또 찬사하더라.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나쁜 보도는 바로 박정희 유신 체제를 찬양한 것입니다. 유신까지? 네, 1972년 예. 10월 소위 유신 체제는 박정희 개인의 종신 집권과 독재 권력을 합헌화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국민의 권력을 더 빼앗기 위한 친위 쿠데타, 헌정 쿠데타라고 평가됩니다. 예. 그런데 권력을 감시해야 할 조선일보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아첨하기에 바빴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충체육관 선거를 거쳐서 유신 대통령에 취임한 날이 있었어요. 네.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사태는 민주제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하나 의 탈각이요 시련이요 진보의 표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한마디로 찬양에 가까웠습니다. 5.16 쿠데타 유신 모두 찬양했다. 네. 그다음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요?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네. 들어서면서 조선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이때 시기에는 정말 유난히 나쁜 보도가 많아서 전두환 정권 시대에 5개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5개나? 네. 여섯 번째 나쁜 보도는 조선일보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조선일보에서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지 않다가 5월 22일자 지면에야 광주 사태라고 하면서 처음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 보도의 내용은 거의 계엄사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예. 마치 광주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군경을 공격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거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폭동으로 전했고요. 진압군의 잔악행위에 대한 내용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또 찬양했겠죠? 예, 예. 일곱 번째 최악의 보도가 바로 전두환 씨에 대한 찬양인데요. 조선일보는 80년 5월 22일 전두환이 전역을 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이라면서 예. 세계 지면에 전체를 할애해서 낯뜨거운 찬양을 읊었습니다. 네. 그리고 80년 5월 24일 새시대 개막과 새정치라는 좌담 기사를 썼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가장 잘 훈련 조직된 군부 엘리트, 도덕성, 성식성이 높고 진취력이 강해라면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전두환의 자질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러한 조선의 전두환 미화 작업은 오건 정권 말기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나쁜 보도는 뭡니까? 예, 여덟 번째로 꼽은 나쁜 보도는 86년 6월에 발생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보도였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도덕성을 드러내서 전두환 정권의 종말을 앞당긴 대표적인 국가 인권 유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86년 7월 17일자 사회면 머리 보도에서 성적 모욕이 없고 폭언 폭행만 했다라는 검찰의 발표문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요. 성까지 도구화한 사건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네네. 부천서 사건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사건의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축소 은폐의 의도가 물씬 풍겼고요. 또 성의 도구화라는 표현에서 피해자 인권을 또 한 번 짓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모욕이 없었는데도 네. 그런 걸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89년 대법원은 가해자인 문기동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후일 이 사건 관련해서 기자들이 촌지를 수수했다라는 사실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기에 또 다른 보도가 있는데요. 19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의 김일성 피살설이 나쁜 보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맞아요. 예, 조선일보는 16일에 김일성이 암살됐다는 소문이 15일 나돌아서 동경 외교가를 한동안 긴장시켰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17일에는 휴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해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날 호해에서는 제목이 김일성 총맞아 피살. 따옴표도 없이 예. 그냥 피살되었다라는 호해를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호해 뒷면에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사는 16일자에서 김일성의 피살설을 세계 최초로 특종 보도했다. 김의 피살설이 처음 들어온 것은 15일 오후 9시 30분께였다. 본사 김윤곤 특파원은 일본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김이 피살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 이를 긴급 본사에 송고 세계적인 특종을 하게 된 것이다. 예. 일본 신문들도 17일자 조간에서 본지를 인용 김의 피살설을 보도했다. 한마디로 자랑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네. 그런데? 그런데 18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다음날 평양 공항에서 김일성이 직접 몽골 국가 원수를 영접하는 사진을 일본 NHK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저기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예. 결국 이틀 만에 조선일보가 자랑한 세계적 특종은 세계적 오보가 된 셈이었습니다. 예. 그 18일자 조선일보는 어땠어요 그럼? 근데 18일자 신문을 보면은요, 총 12개, 당시 신문이 12면이었는데, 네. 그 중에 7개 면에 걸쳐서 사망 배경과 국내 반응, 특종에 대한 자화자찬들을 대서특필했거든요. 그런데 이 18일자 보도에서 특별한 것은 1면 머릿기사의 제목이 김일성 피격 사망인데 이번에는 따옴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 전날은 없다가? 네, 따옴표가 예. 없다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거 애매하다라는 예. 것을 이미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후에 역사를 정리한 분들의 증언을 보면은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일성 사망설에 대한 그 대응책 논의를 위해서 비상국무회의가 열렸답니다. 그리고 회의를 주재한 전두환 씨가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김일성 사망설이 확인은 안 되었지만 보도는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도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조선일보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당시에 불붙던 개헌투쟁의 힘을 빼고 극우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일성 사망설이라는 안보 위기 의식을 조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전두환의 의중에 맞춰서 그렇군요. 조선일보도 일단 보도하고 보자라는 예.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1월 19일자는 어땠대요 그러면? 19일에 그럼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날 오보가 됐으니까. 예. 그런데 제목이요. 김일성은 살아있었다. 따옴표 있는 어허.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들의 오보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수령의 죽음까지 고의적으로 유포하면서 그 무엇을 노리는 북괴의 작태에 서방 언론들은 정말 놀라고 있다. 하하. 정상적 예.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란 것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알린 셈이 됐다라면서 북한 책임론을 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오보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북한의 공작이라고 변명을 한 셈입니다. 북한에 대한 오보가 또 많지 않나요? 예, 많이 있었죠. 예. 사실 북한과 안보 이 관련 이슈는 조선일보의 단골 메뉴이고요.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왜곡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 예. 그중에서 1986년 금감산 댐과 평화의 댐 관련 보도 역시 맞아요. 그런 난점을 틈타서 정부가 언론이 합작해서 만든 일종의 대형 허위 보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86년 10월 31일 첫 보도를 한 조선일보는요. 악마적 기도, 북괴, 무기화, 물의 남침 등 굉장히 섬뜩한 표현으로 반북 의식을 조장한 다음에 네. 댐을 건설하여서 충분한 저수 능력을 갖추는 것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정부는 11월 26일에 대응댐 건설을 발표했고 조선일보는 이른바 평화의 댐 건설을 강하게 촉진시켰습니다. 뭐 국민 모금운동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당시 학계는요. 댐의 높이나 저수량이 발전 용량을 근거로 무조건 역산출한 것이다 라면서 이 과학성과 현실성이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북한 또한 12월 25일에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관한 백서라는 것을 냈는데요. 남한 측에서 주장하는 수공 위협은 터무니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평화의 댐은 건설이 중단되고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게 됐죠. 하다가 딱 중단됐죠. 그죠. 네. 93년 6월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강산 댐의 위협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은 모두 부풀려진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거대한 대국민 사기였고요. 예. 지금까지 이 최악의 10개 보도 쭉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마무리해 본다면? 일단은 조선일보의 역사를 저는 반민족, 반민주 언론 행태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좋은 보도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태에는 도를 넘어섰고요. 이후에도 독재자에게 굴종을 넘어서 아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종과 아부는 곧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오는 보도들이었습니다. 예. 프랑스는 나치에서 해방된 후에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치 부역자들 청산에 나섰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지식인들을 특히 엄격히 다루었다고 합니다. 네.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대서양 연안에 군사용 방어벽을 쌓는데 돈을 댄 경제인보다 언론인 등과 작가들을 더 엄하게 다스렸다는 건데요. 언론인들과 작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일제에 부역한 언론인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독재에 부역하여서 언론의 암흑시대를 만들어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그 조선투위의 신홍모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선일보의 100년은 자랑할 100년이 아니라 부끄러운 100년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100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예. 저는 이런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러 놓고도 100년 동안 국민 앞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포커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